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 활동이 부쩍 늘었다. 뜻을 함께할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모이고 말이야. 하지만 문제는 군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구나.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기를 갖추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거늘 마음이 바쁘구나. 저희 미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. 얼마 안 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써주십시오. 하, 다들 고되게 일하여 어렵게 사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내어주다니. 한인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이 자금을 무사히 전달해야 한다.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리다.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. 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뭔지 알아? 너 노블 뭐?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역사적 인물로는 우당 이회영 선생이 있어.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뭔데? 몸이 뻐근해서 그런가 생각이 안 나네. 말이 조금 어렵지? 예를 들어 나라가 어려울 때 잘 사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뜻과 같아. 아까 잠시 생각이 안 났는데 마침 생각이 나네. 으휴, 역시 알아답다. 알아다워. 이왕 알려줄 거 좀 더 쉽게 설명해줘봐. 이회영 선생의 경우 잘나가는 명문가 집안이었어. 그런데 국권을 빼앗기자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지원했지. 이거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겠어? 모두 불태워 말이야! 네?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불태운 게 확실하겠지? 네? 저쪽에 책이 더 있습니다!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! 뭐라! 제 아무리 책을 불태우고 나라를 빼앗는다 한들 역사가 없어질 줄 아느냐?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.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. 언제까지고 또 쓰고 또 써서 역사를 지키리라.